What's up, 버프탭 전세계에 계신 와디의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와디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공지를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. 바로 팝업 이야기입니다. 내일이죠. 9월 10일 금요일 대전에 새로 생긴 신세계 백화점, 정식 명칭은 아트앤사이언스점이라고 합니다. 그곳에서 제가 팝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. 4층으로 오시면 팝업존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제품으로는요, 첫 번째는 다크룸 스튜디오와 함께 만든 대전 모자입니다. 대전에서 팝업을 하는 만큼 한자로 대전이라고 썼고요. 창 밑에 보면은 온라이스다운의 로고가 작게 박혀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카시나와 함께 만든 반바지입니다. 아주 편안하게 마음껏 입을 수 있는 반바지 제품이고요. 아니 가을인데 반바지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위에 후드티에다가 반바지 입는 그 멋도 여러분들 지금 빨리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전의 신세계인 만큼 바지에는 신세계라고 한자로 쓰여져 있고 그 밑에 온라이스다운 로고와 카시나의 한글 로고가 섞여져 있고요. 네 가지의 다른 색을 파트별로 넣어놔서 굉장히 예쁜 특이한 디자인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역시 양말입니다. 다크룸 스튜디오와 함께 만든 양말이고요. 당연히 검정색이고요. 발 뒤편에 암실이라고 한자로 적혀 있어서 아마도 다크룸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만든 양말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세 가지 제품 소진이 될 경우에는 팝업이 종료가 되겠고요. 소진이 되지 않는다면 9월 24일까지 팝업은 오픈되어 있을 예정입니다. 솔드아웃이나 팝업 종료 관련해서는 온라인스다운 인스타그램 확인하시고요. 저는 10일날 하루 종일 그리고 11일날 오전에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. 제발. 안녕히 계세요.